오늘은 제2강 이동평균선 5일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1강 복습을 하자면 차트의 이동평균선에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동평균선은 평균 가격이다 보시면 됩니다. 5일선은 뭐냐면 5일 동안의 가격, 주가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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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그게 5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라든지 일목균형표라든지 엔돌로프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5일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앞에 1강을 안 보셨다면 꼭 보셔야 돼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5일선입니다. 급등부를 하고 싶다, 반파를 치고 싶다, 5일선에 캔들이 올라타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많이 하고요. 반대로 5일선에서 빠지게 되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힘이 없어요. 5일선은 첫 번째로 1봉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5분봉 보시면 돼요. 단타를 칠 때. 이해되시죠? 5일선을 주가가 올라타면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장대 양봉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5일선에서 빠질 때는 윗꼬리를 약간 남겨놓은 하락운봉이, 그때가 매도 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나는 길게 길게 못 가고 짧게 짧게 스윙으로 또는 단기로 나는 보고 싶다,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5일선 타는 종목을 사시면 돼요. 장대 양봉이 나왔던 종목, 이때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이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된 5일선 타는 종목들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다음날에 윗꼬리 남기고 다 꺾여버립니다. 5일선에 올라가는 종목 보세요.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입니다. 5일선에 꺾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그냥 계속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일선이 빠질 때 매도 시점이라는 거죠. 중간에 올라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쪼임수가 하나 있습니다. 5일선에 올라타는데 이 구간 보세요. 자, 이 구간. 이 구간에 5일선 올라탔죠? 장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다음날 종가가 음봉으로 빠진다, 무조건 매도 치야 됩니다. 진리고 원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장대 양봉 일어났죠? 다음날 음봉이 나온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순간 쉬고 바로 매도 치든지 시간에 던져버리든지,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1강부터 20강까지 주식에 대해서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재무 분석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위너스TV에서 무료 추천주를 해드리니까 위너스TV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5일선 단기적인 종목을 하고 싶다, 5일선에 장대가 일어난 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다 먹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에 종가가 윗꼬리 밑꼬리 상관없어요, 음봉으로 마감됐다, 그러면 체력 이탈이거든요. 바로 매도 쳐야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 5일선 다 이탈됐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탈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8월 18일날 보면 5일선에 살짝 올라왔죠. 그리고 다음날 음봉이죠. 바로 빠지지 않습니까? 진리고 법칙입니다. 5일선 올라탔을 때 거래량이 수반돼야 돼요. 앞전 5일선에 올라탔을 때 이 거래량과 거진 80% 이상은 수반돼야 됩니다. 근데 수반 안 되고 5일선 올라타는 종목들은 속임수일 확률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줄줄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입니다. 시가총액이 12조 마찬가지예요. 9월 22일날 5일선 올려탔고 다음날에 음봉 나왔죠. 그러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받아 적어놓으세요. 하지만 일단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 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말씀드렸지만 내가 짧은 스윙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5일선만 딱 보시고 5일선 올라타는 종목들, 올라탔을 때 거래량이 수반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응용하는 것까지 하나씩 다 알려드리고 재무제표 보는 방법, 재료 분석하는 방법까지 다 해놓을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 강의는 주식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이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